안녕하세요. OKR 학습 가이드 이치민입니다. 조직의 리더라면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전략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성과관리 방법으로 OKR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OKR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성과가 나온다고 할 수 없지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에서는 OKR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인 구글은 OKR 방식을 토대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후에 OKR은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OKR은 무엇이고 기존의 성과관리 방법과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OKR은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놀라운 성과와 함께 알려지게 된 성과관리 방법 중 하나인데요. 목표를 뜻하는 오브젝티브와 핵심 결과물을 뜻하는 키 리절트의 이니셜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조직이나 팀, 개인의 이상적인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티브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고 원하는 상태입니다. 주로 문장으로 표현하고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성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키 리절트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 가능한 정량적이어야 합니다. 이 핵심 결과 지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팀이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OKR은 어떤 특징이 있기에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OKR은 보다 간결한 소수의 핵심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현재 상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공격적인 목표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제와 측정에 대한 기준은 관리자와 담당자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해서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수정하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OKR은 도전적인 태도를 지향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OKR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기존의 성과관리와 비교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방식인 MBO는 연초에 세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직원들의 성과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했죠. 따라서 직원들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는 아예 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목표만을 세웠지요. 하지만 OKR은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OKR을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목표의 달성도가 70% 안팎 정도입니다. 이를 못해서가 아니라 목표를 높게 잡았기 때문이죠. OKR이 기존의 성과관리 방법인 MBO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 주기가 다릅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방식인 MBO는 보통 1년이 기준이지만 OKR 방식은 비즈니스 환경의 빠른 변화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분기 단위로 운영하게 되죠.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의 개수가 다릅니다. MBO가 개인별로 5개에서 7개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KPI를 1개에서 3개 정도 개발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리해야 하는 KPI의 개수는 최소 5개에서 20여 개입니다. 하지만 OKR은 개인보다는 팀 단위의 목표를 권고하고 각 목표에 따른 핵심 결과물을 3개에서 5개로 설정하기 때문에 핵심 목표에 집중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또한 면담의 횟수도 다릅니다.
기존의 MBO 방식이 1년에 3회 정도의 면담을 갖는다면 OKR은 수시로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형식보다 가볍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죠. 소통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리더와 구성원의 쌍방향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보상제도와의 연계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MBO는 평가가 보상과 승진에 직결이 됩니다. 특히 상대평가제도는 목표 설정을 도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동료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나아가서 개인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조직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서 OKR은 도전성과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관리 방법입니다. OKR의 높은 목표 설정은 구성원 간의 협력이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OK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OKR은 목표인 오브젝티브와 핵심 결과물인 키 리절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브젝티브는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 실행하고 싶은 일을 말하며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는 조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열망을 자극할 정도로 매력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죠. 구글 같은 경우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벌써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40% 정도의 실패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죠. 애초에 목표를 설정할 때 60에서 70%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키 리절트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입니다. 측정과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핵심 결과물을 모두 이루면 목표 달성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핵심 결과를 다 성취했는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건 설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핵심 결과는 간결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찰, 측정, 검증이 모두 가능해야 하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 한 개의 목표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핵심 결과를 설정하면 됩니다. 핵심 결과를 작성할 때 흔히들 잘못 작성하기 쉬운 것이 통제가 가능한 산출물이나 실천 행동을 작성하는 건데요. 핵심 결과는 팀과 구성원이 통제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니셔티브란 말이 있죠. 핵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전략과제 또는 실행과제, 프로젝트성 과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각 핵심 결과물에 따라 한 개의 이니셔티브가 구체화되는 것이지요. 조직과 상사는 핵심 결과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까지만 개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인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것은 실행하는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최대한 자율성을 허용합니다. 그럼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목표와 핵심 결과를 어떻게 작성했을까요? 인텔의 CEO이면서 인텔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앤디 그로브가 작성한 OK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OKR을 기존의 성과관리 방법과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기존의 성과관리 방법인 MBO는 1954년 피터 드러커의 저서인 경영의 실제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바로 구성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목표를 능동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관점이죠. 이런 의미에서 OKR은 본래 MBO의 가치를 현대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OKR을 통해서 강조하는 전제와 지향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첫째, OKR은 조직의 추상적인 전략과 목표를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가며 보상에 초점을 두고 결과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위해서
적당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설령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격려하고 인정하죠. 둘째, OKR은 조직과 개인이 핵심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의 개수도 많지 않고 성공 여부의 측정 방식도 간결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핵심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하도록 하죠. 셋째, OKR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일방적 지시와 복종을 지양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리더와 구성원의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죠. 기존의 성과관리 방식처럼 연초에 목표를 수립하고 연말에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추진 과정 중에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OKR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반기별, 분기별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 목표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폐기하거나 수정 작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딱딱한 형식이 아닌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죠. 다섯째, OKR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목표를 합의했다면 목표에 대한 실행 방법은 구성원들에게 위임합니다.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을 강요하기보다는 목표에 따라서 자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섯째, OKR은 팀 구성원들이 서로 협업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구성원들의 목표는 모두 공개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도울 수 있도록 독려하죠. 서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상호 의존적인 팀워크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OKR은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사정형 평가보다는 육성형 평가를 지향합니다. 구성원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조직의 지식으로 구체화하고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잘나가는 기업들이 왜 OKR 성과관리를 선택하는지 이제 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